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이기석 한인회장 후보가 등록 첫날인 오늘 아침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이 후보는 부회장, 사무장 등과 한인회관을 방문해 등록 서류와 공탁금 2만 달러를 제출했습니다. 선관위원들의 서류 검토에 이어 기호 1번을 받은 이 후보는 올해 47살로 한인회 전 부회장과 장학재단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중앙약국과 핀치메디칼 대표로 있습니다. 이 후보는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화합하는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전했습니다. 한인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와 차세대 모두가 다 어우러지는 한인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위해서는 회장 혼자가 아닌 모두가 참여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 스태프하고 우리 부회장 그리고 이사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 보이스로 어우러져야지만 우리 한인사회의 큰 보답이 되는 한인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기성세대의 노문선 씨와 차세대를 책임져줄 신효범 씨를 러닝메이트에 선출했습니다. 노문선 씨는 이민 컨설팅과 회계사로 조성용 씨 선거 캠프에서 봉사했으며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오늘 불참한 한인 1.5세 신효범 씨는 토론토 아동병원과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며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. 이외에도 이 후보는 오늘 이사선임위원회로 방윤준과 이재니, 김영환, 김효선 씨 4명의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. 이 후보가 오늘 등록을 마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